여러분, 물건만큼이나 데이터가 많아진 세상에서 데이터 거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데이터 거래가 물건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면 와디지처럼 세상에 없던 데이터의 거래가 일어나거나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의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기존의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하나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데이터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 개인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은 기존 데이터 스토어의 고가의 레디메이드 된 빅데이터보다는 필요한 데이터를 그때그때마다 일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거래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겨오고 있죠. 그렇다면 개인이 주인공인 데이터 시장이 나오면 어떨까요?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먼저 나와 데이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데이터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세상. 초기인하던 쉽고 빠른 데이터 거래의 시작을 게다가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개인이 직접 데이터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가설 검증이 필요했는데요.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케다 1.0을 런칭했습니다. 케다 1.0은 프로젝트에 따라 사진을 찍어 올리면 마땅한 리워드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랍게도 누적 사용자 수 2만 3천 명, 누적 이미지 데이터 57만 장, 누적 기타 데이터 140만 개를 비롯하여 총 2.3테라바이트의 누적 데이터 거래량으로 3억 2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매출과 사용자 측면에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덕트 마켓핏 평가 결과 고객의 만족도가 87.2%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데이터 구매에 대한 가설 검증 또한 자연스럽게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설 검증 결과를 토대로 케다 2.0을 만들었는데요. 케다 2.0은 쉽게 말해서 당근마켓과 같이 개인 간의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초로 케다 2.0을 소개해드립니다. 케다 2.0의 고고마켓은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 데이터 구매 공고를 내고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특정 장소에 대한 실시간 현황이나 간단한 시장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거래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데이터가 거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데이터 품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케다픽, 데이터를 통한 수익 전환 탭 네케다, 다양한 롱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의 케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기간 동안 개인이 직접 데이터 거래에 참여하고 데이터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마켓플레이스를 이루었습니다. 월평균 사용자 증가율을 토대로 저희의 메인 KPI인 액티브 유저를 계산했을 때 저희의 수익 모델인 데이터 보험료와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서 액티브 유저 만 명당 5억 2천만 원의 ARR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사용자 증가율이 지금과 그대로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에는 5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 데이터 거래는 케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 간의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면 앞으로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라이프스타일 마이 데이터의 거래로 또한번 문을 열 계획입니다. 데이터가 석유와 같다고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데이터 거래는 남의 일이 아니죠. 케다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거래에 참여하고 데이터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쉽고 편한 데이터 거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에 나는 쉽고 빠른 데이터 거래의 시작, 케다입니다. 감사합니다.